오늘의 메뉴는 토란병입니다. 네, 역시 우리 강 선생님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한식 디저트를 맛보겠네요. 네, 따뜻한 차와 함께 마시면 좋은 브런치 메뉴고요. 만드는 재미도 너무 솔솔합니다. 딱 보니까 고소하고 담백해 보여. 좀 떡 같기도 하고. 네. 네, 식감도 좋고 부담 없이 먹기 좋아서 한 번 만들면 두 번 계속 손이 가는 그런 메뉴예요. 오늘의 메뉴 토란병 재료를 소개합니다. 재료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세 가지 재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와. 네. 자, 간단한 재료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인공 알토란입니다. 보기에는 감자 같아요, 감자. 아, 그러네요. 네. 예. 자, 그리고 고소한 아몬드 가루가 나오고 있네요. 네, 아몬드 다짐이 없으시면 잣가루나 햄프시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네, 토란을 깨끗이 씻어서 손질한 다음에 스티머에 넣고 소금을 살짝 뿌려서 속이 잘 익도록 푹 쪄줍니다. 네. 얼마나 쪄야 되나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잘 쪄주시면 되고요. 찜기에 물이 오르면 토란을 넣어서 익혀줍니다.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면 간이 배서 더 맛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저렇게 무슨 감자 찌르듯이 콕콕 찌르네요. 네, 잘 쪄진 토란에 이쑤시개로 이렇게 찔러주시면 아가베 시럽이나 이런 시럽이 잘 스며들어서 네, 더 맛있고요. 간은 젓가락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잘 익었는지 확인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예. 네네, 콕콕 찌른 다음에 아가베 시럽을 부어주고요. 붓고 있고요. 네, 이 상태로 잘 섞어주신 다음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담가서 단맛이 스며들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굉장히 오래 담가두는데 너무 달지 않을까요? 혹시 그렇게? 네, 이따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네. 달지 않습니다. 충분히 담가주셔야 아몬드 가루도 잘 붙어있거든요. 네, 이제 아가베 시럽을 뿌린 알토란에 아몬드 가루를 듬뿍 입힐 거예요. 네. 자, 저 아몬드 가루는 어떻게 직접 만들 수가 있나 아니면 그냥 구입하는 게 더 나을까요? 집에 있는 아몬드를 갈아서 쓰면 되고요. 네. 아몬드를 팬에 살짝 구워서 곱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견과류는 볶은 지 오래된 거는 산패돼서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이 생기거든요. 네. 신선한 견과류를 섭취하기 전에 볶아 드시는 것이 좋고요. 곱게 파우더로 갈아서 냉동실에 넣었다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오, 이게 아가베 시럽에 충분히 담가놔서 그런지 아몬드 가루가 정말 잘 붙어요. 네, 시럽이 잘 배었어요. 아가베 시럽은 단맛도 더해주기 때문에 토란병을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와 함께 만들면 재미있고요. 으깨지지 않아서 모양을 잡기도 편해요. 그리고 토란은 국으로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토란병으로 만들어 먹으면 가족 모두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토란병이 완성됐습니다.